입동인 오늘 아침에는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4도, 한낮에 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입니다. 대전은 아침에 5도, 한낮에 18도 기록하겠고요. 인천은 5도에서 출발해 1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아침 기온 대부분 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경기 동부 1도 안팎에서 출발해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용인은 아침에 1도, 한낮에 17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